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LG화학과 현대일렉트릭, 현대로템과 하나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LG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첨단 소재 부분의 고성장이 내년과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 4조 원을 투자하면서 미국의 최대 규모의 양극재 플랜트를 건설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2027년까지 현재 캐파의 수준에서 4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2차 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의 이번 3분기 실적을 이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이제 비화학 부분, 첨단 소재 부분의 이익과 매출이 내년에는 화학 부분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이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북미 쪽으로 이런 대규모 캐파 증설을 단행하면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 저평가도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9 이후에 K2전차에 대한 대량 수출이 점진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사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에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는 어떤 케이크 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가시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